사랑하는 g c m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옥 열 여러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투병 생활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2011년까지 암으로 진단받고 2012년 1월 1일까지 생존하고 있는 암 경험자 수는 약 110만 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0명 중 37명꼴로 암 환자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말기일수록 암 환자들의 투병 생활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 우선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이때 암세포가 퍼진 장기나 조직을 도려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재발하면 또 수술합니다. 수십 번 넘게 수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항암주사, 방사선 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습니다.이때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데, 뱃속의 장기가 튀어나올 것 같은 구토 증세,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시달립니다.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온몸이 삐쩍 마르고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집니다.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조차 없는 중증 환자들은 진통제를 맞으며 죽음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암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참으로 무서운 병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당뇨병의 경우 중증 환자들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합병증으로 성한 곳이 없습니다. 심한 경우 실명하기도 하고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절단하기도 합니다. 완치되지 않을 뿐더러 병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평생 긴장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매일매일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야 합니다. 병원을 내집 드나들듯이 드나듭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의 삶까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피폐해지지요. 현대 흑사병이라 불리는 에이즈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세균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됩니다. 그러면 온몸이 염증과 종양 투성이가 되지요. 마치 온몸이 벌레 먹은 듯한 끔찍한 모습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문둥병이라 나오는 나병의 경우. 만약 손이나 발등 어떤 부위에 상처를 입어 곰기라도 하면 손발이 뭉뚱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사건 사고 많은 오늘날 교통사고나 산재 등으로 팔 다리를 잇는 사람들도 많지요. 심한 화상으로 전신이 일그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질병이나 사고로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통증으로 인해 제대로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마약에 가까운 진통제를 맞아야 잠깐씩 선잠을 잡니다. 심해지면 진통제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통증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1분 1초가 너무나 긴 시간이죠. 어떤 이들은 점차 자신의 고요한 생김새는 물론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잃어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의 고통도 지옥에서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는 고통이 심해도 잠시, 잠깐이나마 쉴 수도 있고 죽으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쉴틈 없이 고통의 나날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GCM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각생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으로부터 또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대신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요. 이런 사랑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질병의 고통, 지옥의 고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GCM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3단계 형벌을 받는 인물 중 빌라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대가로 아레등부에서 채찍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무자비한 지옥사자가 섬뜩한 채찍을 휘두르지요. 이때 빌라도는 고통을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그의 혀는 저주를 받아 잘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도 3단계 형벌을 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창에 배가 꽤뚫린 상태로 매달려 있습니다.창날이 날걸뿐 아니라 창에는 뾰족뾰족하고 예리한 송곳이 촘촘하게 박혀 있지요.사람이 그냥 허공에 매달려 있어도 힘든데 창에 꿰어진 채로 달려있다면 어떨까요?날카로운 창에 찔린 고통과 함께 체중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상처가 찢어지는 고통을 받습니다. 창이 광통한 복부는 창에 박힌 예리한 칼날, 송곳 같은 것에 의해 헤집어져서 피부 속의 근육, 뼈, 내장이 다 들여다보입니다. 이 창은 어떻게 잡아 뺄 수도 없고 빼려고 해봐야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옥사자만 이 창을 움직일 수 있는데 징그러운 짐승의 탈을 쓴 지옥사자가 때를 따라 다가와서 창을 돌립니다. 그러면 창날과 창에 붙은 흉기가 같이 회전하면서 온배 속을 더욱 심하게 헤집어 놓지요. 지옥사자는 영원히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즐깁니다. 그러니 자로우로 이리저리 얼마나 세게 돌리겠습니까? 이렇게 돌리면 폐와 위, 심장과 창자 등 뱃속의 장기들이 다 파열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뱃속이 찢겨서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도 금세 상처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다시 지옥사자가 다가와서 창날을 돌리지요. GCM방송 시청자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해서 아래 음부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까? 왜 이런 참혹한 형벌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울 하면 보통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다윗을 뒤쫓던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사울의 마음이 그만큼 교만했음을 말해주지요.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하시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에 온 이스라엘에 사무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그러자 사울은 이어지는 21절에 나온 대로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모인 공개 석상에서 왕이 될 사람을 제비 뽑자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 나왔지요. 그런데 이때 웬일인지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묻자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고 알려 주셨지요. 행구는 당시 사람들이 여행할 때 메고 다니던 진보따리입니다. 이렇게 수줍어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지목되자 어떤 비류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멸시했지만 사울은 잠잠했지요. 자존심 상해하거나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안몬이 쳐들어오자 사울은 나라를 위해 싸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암몬의 물리치고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붙들어 주셨고 그 후로도 승승장구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런 마음을 크게 보시고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처음 마음이 변질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면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해야 하는데 금세 교만해졌지요. 예를 들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범죄를 거듭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치라 명하시면서 남녀, 노소, 사람들은 물론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미 출애굽 당시에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고 심판을 선포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아말렉은 이미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쌓았던 것이죠. 이런 아말렉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이스라엘이 우상 수배나 같은 이방 풍속에 물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불씨를 철저히 없애야만 했지요. 그런데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잡아 끌고 으기양양하게 들어옵니다. 양소 등 좋은 가축들도 끌어오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나라를 다스릴 왕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간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백성 중에 가장 준수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사울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명을 따르지 않으니 마음이 아프셨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에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나가 안타깝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며 처음 왕이될때 사울의 마음을 상기시키려 하지요. 그리고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지요. 그러자 사울은 회개한 듯 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시인했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후반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하고 자신의 과실을 백성 탓으로 돌립니다.한술 더 떠서 사무엘에게 이런 요구까지 합니다.사무엘상 15장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했지요.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백성 앞에서 왕으로서 체면을 차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보지 않지요. 사무엘의 권면을 누차 듣지 않은 사울은 결국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GCM 방송 시청자 여러분, 만약 어떤 과실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권면이나 지적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하며 과실을 숨기려 해서도 안 되지요. 속히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지요. 사울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사울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명하고 남의 탓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하지만 여전히 명예의 눈머로 왕으로서 백성에게 높임받으려고만 했지요.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점점 더 명예의 권세를 지키게 급급하여 눈이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자 그의 자질을 인정하고 군대의 머리로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왕자를 위협하는 자를 하며 다윗을 주목하지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충성할 뿐이었지요. 이런 다윗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나라적인 큰 위기를 여러 차례나 모면했습니다. 다윗은 나라와 백성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마음이었지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런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탐욕과 시기심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일평생 원수로 여기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높당에 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살해하고 성읍을 진멸하다시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계수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사울을 당장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사울의 핍박을 통해 다윗이 연단받아 정군같이 나올 것을 아셨기에 참고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내하시며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얻었지만 그때마다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사울을 향한 진심을 보이자 사울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선대하는 다윗의 진심을 느끼고는 감동받아 내 아들 다윗아 하고 소리 높여 울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때뿐 사울은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또 쫓아다니지요. 사울은 끝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은 채 자신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전장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드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요. 이는 이방인의 손에 처참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이렇듯.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자신의 명예, 자존심을 지키기에 급급했지요. 왜 그가 아래듬부에서 창에 꿰뚫려 있는지 알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했지요. 이런 악행에 대한 대가로 아래듬부에서 날카로운 창의 배를 지키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신음하면서 사울은 이전에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왜 불순종했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던고. 물론 이미 지옥에 떨어진 마당에 다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터져 나오는 후회와 탄식의 깊은 한숨은 어쩔 수 없지요. 그나마 형벌의 고통이 더 심해지면 이런 후에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악한 원망의 말, 불평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고 있노라면 다시 상처가 아물고 소름끼치는 지옥사자가 다시 창을 돌리기 위해 다가옵니다. 자신을 응시하며 다가오는 지옥사자가 시야에 들어오면 다시금 공포에 휩싸이지요. 앞으로 당할 일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숨이 막혀옵니다. 나를 그냥 두소서. 제발 그만하소서. 애걸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사울을 볼때 더욱 흡족한 웃음을 지으면서 지옥사자는 창을 잡아 돌립니다. 돌리고 또 돌릴 때마다 사울은 몸이 찢기는 고통을 심없이 받지요.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이 높을수록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수록 첫사랑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사울처럼 지옥에서 고통받을 존재들이었지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 주시고 건강과 물질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고요. 이런 우리가 그 무엇을 내가 했다고 내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나 항상 겸비해야 합니다. 섬김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죠. 마음에 할례하여 교만, 명예, 권세, 물질에 대한 탄심 등 정욕을 철저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런 비진리의 행함이 나왔다면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공감을 느낍니다. 사랑의 징계도 임하고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면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이나 일꾼을 시기하여 모함하고 회방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불리하기도 합니다. 사울왕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표본이란 사실입니다. 사울의 결말을 교훈 삼아 결코 이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되지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서 생각 또는 말로라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시은 방송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을수록 더욱 낮아집니다. 또 하나님을 진정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여유가 없지요. 사랑하는 시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높은 그곳, 곧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실 때까지 늘 가장 낮은 곳에 처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울의 예를 통하여 지옥의 이 끔찍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울도 이 땅에서 경작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였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음을 보지 않게 자신 스스로가 자살을 선택하였지만 그렇지만 그는 지옥에 떨어져 이게 창에 찔려 돌리고 돌리는 그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왜그래야했습니까이 땅에서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 낮아지지 못한 마음, 자존심 있는 마음, 상대가 더 나보다 인정받으면 그를 죽이려 했던 마음,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결국 사우랑을 지옥으로 아래 등부의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것을 봅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린 더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낮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선과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 지옥 그 끔찍한 곳이 아닌 천국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세 예루살렘까지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도 3 단계 형벌을 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창에 배가 꿰뚫린 상태로 매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 아래음부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까? 왜 이런 참혹한 형벌을 받고 있을까요?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처음 마음이 변질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면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해야 하는데 금세 교만해졌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범죄를 거듭합니다. 사무엘의 권면을 누차 듣지 않은 사울은 결국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사울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명하고 남의 탓만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심지어 다윗을 도와주었다 이유로 녹당에 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살해하고 성읍을 진멸하다시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이 계속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사울을 당장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사울의 핍박을 통해 다위시 연단 받아 정문까지 나올 것을 아셨기에 참고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내하시며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사울은 끝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은 채 자신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전장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드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요 이는 이방인의 손에 처참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했지요. 이런 악행에 대한 대가로 아래 동부에서 날카로운 창에 배를 찌기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